한 명씩 와서 얘기해 보세요. 자, 쯔위 알아들은 님, 못 알아들은 님, 제가 다혜리가 뭐라고 했는지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쯔위 말하지 말고 일로 와봐요. 말하지 말고 일로 와봐요. 말하지 말고 이쪽으로 네, 와서 작게 얘기해 봐요. 작게 다혜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게 얘기해 봐요. 작게 얘기해요. 네, 작게 얘기해. 스몰 보이스. 하와이. 작게 얘기하라고요. 작게 얘기하라고요. 작게 스몰 톡. 아, 오케이. 자, 다현이 형 와봐요. 네. 서로 다 얘기가 된 거죠? 네. 네. 이제 본인은 크게 얘기해도 돼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하와이 가고 싶다고. 네, 그거까지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그 소리 컸죠. 네. 그 소리 컸죠. 네. 그 다음에는요. 그... 어. 7월 9일에 아니요 네. 하와이 얘기를 네. 네. 하와이 가고 싶다는 맞았어요. 아, 그다음에 가고 싶고 네.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똑같아. 네. 하와이 네. 하와이 가고 싶다는 맞았어요. 그다음에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아니요 아, 우리는 아니 얘기, 이 얘기는 개코 없어요. 네. 저희가 곧 컴백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컴백 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컴백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비밀이에요. 네? 어? 그래요? 근데 사실 비밀이에요. 네? 어? 아, 지금 다 얘기했는데요? 비밀이가? 안 됐네. 아, 방송에 나가면 안 돼.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아, 이거 참 알고 싶네요. 쯔위도 나도 가고 싶다. 언니, 너도 같이 갈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이게 방송에는 좀 부족한. 알겠습니다. 방송에 부족합니다. 어쨌든 하와이라는 거는 맞춘 걸로. 네, 가고 싶은 걸로. 아, 저 팩트는 가짜라는 게 저희가 밝혀졌어요.